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5년식 10만 6천 킬로 주행한 LF 소나타 LPI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실게요. 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조수석 휀다의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부로 들어왔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엔드 소음기는 전반적으로 큰 부식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열에 의한 변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장치 쪽 멀티링크와 쇼바 상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고 가실게요. 뒷 타이어 트레드는 5.54로 한 60, 70에서 8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없이 얼라인먼트 상태의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오일 누일 상태도 제가 점검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커버가 부착이 돼 있어서 좀 탈거를 하고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엔진 오일 팬 쪽 제가 안쪽까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침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미션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누유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등속 조인트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등속 조인트가 부트가 손상이 되면 윤활증 구리수가 누출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등속 조인트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로우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상태이고, 핸들 링크 부싱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음은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등속 조인트 브리스 누출 없는 깨끗한 상태이고, 로우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이 튼튼한 상태입니다. 감독님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부분이 보시면 활대 링크 본부 상태가 안 좋으면 하부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꼭 소음이 발생을 하지 않아도 부식 상태가 안 좋으면 조향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해당 차량 부식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는 5.78로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에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부터 엔진음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상품화 작업은 잘 돼 있어서 깨끗한 상태이고요. 엔진 오일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네, 90%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 4,5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워셔액도 적당량 잘 들어가 있고, 네, 브레이크 오일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수준으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용 스캔으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탑승을 했고요. 진단 전에 10km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10만 6,030km 확인하셨고,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엔진 점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네, 엔진 고장 항목이 없습니다. 확인하셨고요. 엔진 회전수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690에서 700 초반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점검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정상입니다.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옵션 설명도 해드릴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 장착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 컨디션은 제가 탑승을 했을 때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를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내려서 시트 상태는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외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시면 본네트나 범퍼 쪽에 특별히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휠 컨디션도 좋습니다. 운전석 뒷도어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이어서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이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수석 측면부 보실 건데요. 카메라 한번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조수석 도어 쪽에 살짝의 리터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괜찮은 상태입니다. 깔끔합니다. 네, 지금까지 LF 소나타 LPG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해당 차량 LPG 차량이라 유지비도 적게 들고 구입하셔서 소모품 비용도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하부와 엔진 미션 상태, 성능 상태가 굉장히 우수했던 차량이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아래 실차주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약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LF 소나타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